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말로 균형 있는 인사다.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거다. 마치 조선시대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서 이게 지금 오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의 짱을 받겠습니다. 공교롭게 범위 특히 인사가 친노 친화명상 딱 찍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의사정부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명을 거역하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이 조선 왕조 시대냐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명을 거역했다. 검찰 안팎 부글부글. A 검찰 현직 간부.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명을 거역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현직 검사 B씨. 부당한 지시 내린 건 장관인데 그를 안 따랐다고 거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무리한 표현이다. 총장 감찰은 어불성설이다. 현직 검사 C 검사 법무부가 감찰 나선다면 바로 직권남용으로 걸릴 사안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김준규 전 총장은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나라가 50년 뒤로 갔다. 무서운 게 없어 보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라고 전직 검찰총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강하게.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도 현 정권은 검찰을 악으로만 보는 것 같다. 라고 쓴소리를 한 상황입니다. 김희정 장관님, 네. 추미애 장관의 조금 전 발언, 내 명을 거역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치주의 시대가 아닐 때는 왕의 구두 명령이나 또는 뭐 장관급에 해당되는 뭐 판서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령이 중요하겠죠. 왜냐, 법이 없으면. 그게 법이죠. 오,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법치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법치주의의 근간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당당하게 내 법을 어겼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굉장히 국민들한테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법을 어겼잖아요. 그럼 거꾸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어기십니까? 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검찰청 법을 본인이 어겼는데 명령 운운하다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북한에서 안보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사안이 터지고 막 미사일 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막9.19 군사 합의도 파괴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정청이 다 같이 나섰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 치고 막할때 당정청이 다 같이 한 가지 메시지로 입모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당정청이 다 나섰다는 뉴스를 돌직구조에서 다뤘던 건 언제냐면 울산 시장 선거 개입했을 때 당정청이 나섰다라는 뉴스를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예요. 당정청이 다 나섰다라는 뉴스가. 그래서 참 안보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안 나서더니 주로 선거 관련돼서나 권력 구조 관련된 싸움을 할 때는 당정청이 나서는구나. 안타깝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대권 주자 1위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느 정도로 압박을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총리가 다른 부처 일에 보조 자료를 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제발 우리 부처에 힘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처 관련된 언급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부처가 가서 줄 서야 돼요. 총리실에서 우리 부처 관련된 언급 해주게 하려면. 그런데 어제 총리가 했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전화 들고 추미애 장관하고 전화 통화하는 장면까지 사진까지도 직접 뿌렸어요. 예. 이낙연 총리 사진을 언론사에서 안 가지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사진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여러 가지 이그 데이터에 있는 사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보도자료에 이어서 내가 직접 추미애 장관에게 전화했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도자료에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넣어서 보냅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취재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24시간 뉴스가 돌아가긴 합니다만 중요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자료 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전에 내서 점심 뉴스 나가도록 하고 오후에 내서 저녁 때 나가도록 하는데 이례적으로 퇴근하기 직전에 보도자료 냈어요. 그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오후에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거 맞받아서 청와대 반응 나오는 거 보고 있다가 2시간 뒤에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총리께서 더군다나 앞으로 국정 관할을 쭉 하시겠다는 총리도 아니고 마무리하겠다라고 나간다라면 있던 분란도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평소 스타일상 저렇게 참전을 하게 된 게 이낙연 총리 개인의 뜻인지 진짜 당정청 전체에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총리께서는 누구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장관 임명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제청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낙연 총리께서 계실 때 장관 제청 얼마나 직접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거 저는 본인이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검찰청법 관련돼서 더군다나 이 법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거든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저런 식으로 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이제 그 우리나라 공직자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이런 상황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든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얘기하는 내부 공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지난번 대통령도 왜 탄핵이 된다. 탄핵이 됐다 정당성의 여부를 떠나서 보좌하는 사람들, 차관들, 실제로 핵심 요직자들의 자세가 맞아요. 완전히 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관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법무부 왜 그런 사람이 없냐. 예. 왜 그런 사람을 없애려고 인사를 한다? 그럼 잘 못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걸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